지금 건강검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갈 거고 약 10분, 20분 정도 버스 타야 돼요. 지금 시각은 한 6시 반? 그 정도고 가야다. 지금 7시고 7시 반부터 접수라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오늘 받는 거는 피검사? 피검사하고 구강, 이, 치과 그냥 뭐 충치 있는지 뭐 그런 거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봬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가는 길인데 너무 더워. 그리고 땀이 계속 흘러. 싸가지 없는 BFC들은 싸가지 없는 병신 새끼들은 육수거리던데. 살찐 사람이 땀 흘리면 그 새끼들 존나 큰 냄비에다가 넣어가지고 존나 끓여 먹어야겠네. 끓여 먹고 먹뱃 올려야겠네 유튜브에. 병신 새끼들 나가 죽어라. 버스 탑승 완료. 버스에서 내렸고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참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맑은 데는 또 맑고 그러네요. 오랜만에 건강검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뭐 폐결핵 검사 뭐 그런 거 와가지고 막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무조건 하게 되는데 이번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공이 뭐로 연락 와가지고 그냥 안 받으려다가 받았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무슨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뭐 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공짜로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지금 받으러 간 중이고요. 7시 반 후에 또 9시에는 제가 도로주행 그게 있거든요. 그 도로주행이 뭐냐면 그 운전면허 시험인데 하니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제가 등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9시에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고요. 저번에 시험을 쳤는데 제가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실격당했어요. 그리고 2종은 아 1종에서 1종 기능을 합격 후 2종으로 바꿨어요. 아니 근데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애초에 2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저는 제가 혹시나 택배 일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1종으로 본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일을 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못 따겠어요. 1종 클러치 때문에 막 시동 계속 꺼지는 거 개빡치고 그냥 시동 꺼지는 게 너무 열받아서 못 해먹겠어서. 네 하여튼간 곧 도착이니까 네 바이. 그 한국건강관리협회 왔는데 본사로 왔어요. 그래서 잘못 와가지고 지금 다시 글로 가고 있어요. 한국건강관리협회 1번 본사로 가니까 무슨 아이파크 보여주면서 아이파크 쪽으로 가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파크 네이버 길찾기 대충 보고 가고 있습니다. 7시 20분에 도착을 했었는데 본사에 7시 반까지거든요 원래. 아 접수 시작이 그래가지고 더 빨리 왔네 했는데 그냥 거의 딱 맞춰서 갈 것 같아요 도착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드디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뭐야, 왜 안 보여? 도착했어요. 15번. 피검사 하나? 피검사 뭐 하는 것 같은데? 피검사 뭐 한다가 아니라 피검사 한다고 막 기다려래요. 아니 7시 한 25분인가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한 10명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음. 곧 한 30초 후면 7시 반 되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 내 차례가 15번인데 2번 진행 중. 내 차례 1번 남은 1번. 14번. 그 아까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린 게 알고 보니까 이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기다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 이미 예약을 한 상태라가지고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갔으면 됐는데 제가 쓸데없이 한 30분을 지체를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 8시쯤이 돼버린 거죠. 근데 1시간 뒤면 제가 도로주행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주행을 보려면 여기서 한 30분 동안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빨리 끝내고 8시 반에 나가야 돼요. 근데 빨리 끝나도 한 9시에 끝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시험 일정을 전화로 해가지고 변경했습니다. 다행히도 1시간이 지났는데 겨우시 해줬어요. 그래서 10시에 도로주행을 보러 갑니다. 빨리 건강검진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금식한지 9시 10시간째 물도 안 먹은 아무것도. 입이 계속 마른. 아침에 이는 닦고 나서 이제 흉부 촬영할 거예요. 방금 흉부 촬영했는데 무슨 어깨를 붙여라고 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어깨 붙이고 촬영했는데 아 뭔가 눈치 보여서 영상 못 찍었어. 혈압 재는 중. 165. 시력 검사 했는데 뭐더라? 위에 거 자꾸 왼쪽 눈인가? 왼쪽 눈은 위에 거 두 개 정도 보였고 그다음 오른쪽 눈은 그냥 맨 위에 거밖에 안 보이는. 거의 이제 시력 0.0점 몇밖에 안 되는데. 아니 마이너스인가? 아마 0.1. 혈액 검사 기다리는 중. 내 차례 주 2번 남은 2번. 아 그리고 100 요즘에는 허리 둘레도 재던데. 아마도 110 넘게 나 108인가 107인가 막 나온대. 아 배꼽 둘레. 피검사 했음. 피검사 한 50ml 밴드 PPP PPAP. 그리고 또 뭐였지? 아 맞다, 지금 계속 짓누르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세게 눌러야 하던데. 지혈해야 돼서 그런가? 그리고 주사는 생각보다 안 아팠어. 소변 검사 중. 하러 가는 중. 바닥에 깔릴 정도는 받아가래. 거의 맥주 끝. 반창고 부침. 혈압 쟀는데 약간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식가로 가는 중. 아 그리고 체중이 높으면 그의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대. 체중 범진 구강 검진 받기 2분 전? 검진 받는데 바로 앞에서 기다리는 중.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 먹군. 이번 년도에 스케일링 했는데 네 이제는 다 끝난 듯 1층 가래요.
아 그리고 부분 스케일링 필요하대. 약간 지속 쌓여가지고. 드디어 끝. 드디어 끝났음. 예. 하나도 안 신나 진짜. 이제 버스 찾아야 돼. 면허 시험장 가야 되거든. 아 대망의 몸무게는 107.3. 키는 173.5. 아 그리고 허리 둘레 아까 108이 아니라 106. 몇도 아니고 110도 아니고 110.6 116.5 허리 둘레. 키는 173.5 몸무게는 107.3. 와우. 하, 진짜 건강검진 하는데 약간 답답해 미치는 줄. 아 근데 기다리는 게 너무 귀찮아. 너무 답답하고. 그렇지만 끝나고 나니까 뭔가 뿌듯한 느낌? 뿌듯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뭐다? 후련하다 그런 느낌. 근데 또 도로주행 브이로그를 찍어야죠. 지금은 사부 면허 시험장 가는 중이고요. 꼭 면허를 따고 싶어요. 도로주행 빨리 합격해가지고 더 이상 도로 시간도 쓰기 싫고 돈도 그만 쓰고 싶어요. 매 시험당 이제 25,000원이거든요 제가 벌써 이 종으로 또 바꾸고 시험을 세 번째, 이번이 네 번째일 거야 아마도. 벌써 그러고 있는데 진짜 계속 탈락하니까 너무 빡치고요. 이번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면허 시험장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지금 타야 되니까 네 버스 타겠습니다. 빠이. 그리고 이젠 음식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다시 제가 음식을 굶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굶은 상태인데 이제 안 굶어도 된다. 왜냐면 건강검진 끝났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오늘 쿠팡에서 겁나 뭐 시켰어요. 육개장, 컵라면 6개, 컵누들, 그 매콤한 맛, 그리고 우동 맛 각각 6개. 그 다음 또 불닭볶음면 그 자그마한 컵, 컵라면으로 까르비 불닭 시켰고요. 그 다음 또 뭐 시켰지? 그 무슨 유니짜장,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거 한 5천 얼마 그거 오뚜기에서 시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쿠팡으로 오는 건데 여기 로켓플시 하면 15,000원 이상부터 계속 무료 배송인데 제가 계속 따로 시켜가지고 계속 15,000원 넘기려고 더 시키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만원 쓴 것 같아요. 크레미 시켰고 그리고 물도 시켰어요. 왜냐면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갈증이 나니까. 됐습니다. 빠이. 와 진짜 방금 개놀랐는데 네이버 지도에 그 제가 타는 버스가 673번인지 673번이 약간 간 걸로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간 줄 알고 진짜 개빡칠 뻔했는데 다행히 가지 않았다. 곧 도착이 떠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젠 곧 도착이니까 곧 타겠죠? 면허시험도 합격하겠죠? 온 것 같아요. 보여 저거 진짜 버스. 버스에 사람 겁나 많아. 꽉 찼는데 뒤로 탔어요. 그리고 대박인 거 이번 버스 놓쳤으면 19분 기다릴 뻔했어. 다음 버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10분 걸었는데 걸었더니 면허시험장에 도착을 했고 이젠 제가 9시에서 10시로 바꿨으니까 그 민원실에 가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바꾸고 그 다음 시험 합격만 하면 끝이에요. 제발 오늘은 합격 소식을 가져올 수 있을지 과연. 지금 도로주행 기다리는 중. 한 20분? 30분 뒤에 시험침. 합격하자. 네 결국 오늘도 운전면허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는 꼭 합격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주행은 끝까지 했어요. 점수 미달로 급브레이크 약간 그런 거 잡아가지고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따라줬던 것 같고 다음번엔 꼭 합격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